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도 감사합니다. 사회도 잘 보시네, 그래요. 박수 한번 더 뜨게 쳐주셔. 기도도 잘하시. 자, 커튼 좀 쳐주세요, 손으로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2절 읽도록 합니다. 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천사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숙한 사정과 심정을 알고 야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날 때 오직 주님의 심정 사정, 주님의 법도와 유례를 반판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걸 믿사옵고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장로님이 아주 피곤하신가 봐. 아주 그냥 기둥 뒤에 숨는 거 보니까 되게 피곤한 거.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바로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도 될 수 있는데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성령이 전된다. 할렐루야. 그 최성소에. 그래서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들어와요. 나보다 귀신은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 아유,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 귀신이 오느냐고.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귀신 와요. 어디까지 오느냐? 사람의 육체까지. 사람의 육체까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믿는 사람도 귀신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성도의 육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곳을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지성소. 그 지성소인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성전은 오직 누구만 들어온다고? 성령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뭐 추수감사 예배 뭐 지나갔으니까 나를 크게 하셔 먹겠다. 너 조그만 견하고 되지도 않게. 감사한 뭐 이미 지나갔는데 뭐. 할렐루야. 저렇게 얼마나 미인 누나하고 얼마나 좋아요. 두 미인이 경기도 미인, 경상도 미인, 경상도, 경상남도 미스, 경남 미스고, 저기는 경기도 미스야. 원래 그 꼭 얼굴 이쁜 게 아니라 펑퍼지 이모야 이쁜 거야, 원래. 둘이 앉으셨어요. 경기도 미스, 경남 미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계시는 곳은 지성소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로 한다. 곧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을 말하는 거야. 육체까지는 귀신이 들어와야 들어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영혼 속에는 못 들어온다. 오직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귀신은 육체에는 들어오지만 영혼 속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귀신은 성도의 영혼 밖에
있는 존재이지 영혼 속에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이 말. 근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 두려워. 어디 육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들어와서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또 나가라면? 나가니까. 알려.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니까. 그런 하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 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거든. 아 육체까지 왈사가 또 살다가 회개하면 또 나가야 안 나가야? 예수님 병하면 나가는 거지 꼭. 그래서 우리가 그놈한테 계속 그러나 잠재하고 있으면 병이 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들어왔다가도 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니까 염려 안 할 사람 알면. 근데 내 영혼 속에는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할리야. 영혼 밖에 있는 거지. 영혼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들어와봤자 어디까지 온다? 내? 네? 근데 육은 이 육체는 뭐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흙이지.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가시나요? 중요한 건 영혼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데 어디로 온다? 영혼 속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 속에 올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정말 바로 여러분들 바로 가리키는 그 지성소.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지성소.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이건 지성소라 그런 건 세상에서 써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용어야. 할렐루야. 이 유대인이나 우리 개신교인만 아는 거지. 불교 그런 데는 지성소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크리스찬 용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용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궁전이요. 궁전. 그래서 성령이 가는 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옛날에 궁전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옛날 궁전 경복궁 가본 사람 저기만 둔 거야. 안 가본 사람 경복궁 하지. 저 봐서 이영희 목사님 경복궁 다 갔다. 아니 경복궁이 저기가 이시 전주이신데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거기서 안 가봤으니 자기 할아버지가 경복궁을 누가 졌어요? 그것도 몰라. 자기 할아버지 경복궁을 누가 졌어요? 대원군이 졌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100여 년 전에 경복궁을 짓고 그러니까 일제가 다 그렇죠?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할 때쯤 그 직전에 이 경복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궁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가보면 뭐 경복궁 임금이 거기서 의정을 활동하던 장소도 있고 임금 화장실도 있고. 뭐라고요? 임금 화장실 가봤어요? 아이고. 근데 임금 화장실을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제일 신집으로 했겠어요? 부식으로 했겠어요? 에? 제일 신집으로 했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에? 그렇게 했다. 수세식이겠어요? 푸세식이겠어요? 수세식이야. 경복궁은 수세식까지 했다 이 말이야. 경복궁 올 때 이미 수세식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된대. 그래서 경복궁을 가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 화장실이 지저분해 깨끗해요? 깨끗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한 것이 되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깨끗한 건 영적인 건 뭐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장소로. 육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에? 육체는 죄를 져야 안 져요? 맨날 죄를 짓죠? 근데 영은 영도 죄가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씻었기 때문에 우린 깨끗한 인간이 되셔요. 거기에 주님이 죄가 없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다? 성령이 오는 것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따라서 천사는 사람의 영혼 속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영혼 속. 따라서 천사는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간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죄가 없는 분이 죄 없는 장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유리가 더이 먹었나 봐. 에? 귤 먹어서 그래? 귤 먹고 있지 지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와 있는 걸 못 믿으면 버린 자 되는 거야.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성전 삼고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버린 자야, 버린 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질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말하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여러분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봐요. 그분이 영광의 광채라 이 말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시니 우염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믿어져요? 이는 염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영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우염의 계신 우편에 앉으십니다라고 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한번 봐봐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하늘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나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가를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 만일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말씀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니다. 예수 이름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어디에 가 계세요? 우편에 앉아있지만 누구 이름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속에 와요?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성령이 오신다 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자 12절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 그 이름을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이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예수 이름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성소 성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내 육체까지는 와도 절대로 영혼 속에는 천사도 못 들어오고 귀신도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걸 보장 받은 거 믿으시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못 건든다 이 말이야. 절대로 내 영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야. 누구 이름을 믿어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자라만 심판받고 믿음은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누구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고 세례 나를 구원받아 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 이름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구원받고 정죄받고 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 말해.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거야. 지금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심판 받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받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모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신주 장로님은 그냥 예배만 하면 졸어. 일부도 졸고 지금 카메라로 찍어야 돼. 아주 제가 졸어. 저거는 금방 또 이랬다. 왜 그렇게 졸는지 알아요? 어제 밤새 돌아다녔나 봐. 어디로 졸어도 들리리라 믿습니다. 졸어도 들리.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나.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졸어요. 근데 가끔 오는 사람이 꼭 졸어. 그래서 그만큼 영이 다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배는 김영순 목사님 마냥 바쁘게 하더라도 돌아다니다 불총을 같이 와요. 근데 김영순 목사님은 졸은 적이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서 그게 그 영이 그만큼 여러분들 그 막 여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근데 장훈이는 전도는 잘하는데 졸어. 그냥 앉기만 하면 졸어. 아니 장훈이 저 뒤에 안 졸었다. 오늘은 안 졸으면 그래요. 자든 깨달은 사람은 안 해.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다 이 말이야. 그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이 말이야. 따라, 하늘 자체가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예요.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6장 20절로 21절은 하늘 성소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하늘에 그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다 법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 지성소에다 집어들어 놓은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법궤 안에 누가 있어?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그 성전에 모시려고 따라 그 이름을 성전에 모시려고 여러분들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걸 3일 만에 헐어버리고 이제는 그 이름을 어디 개개인 사람의 영혼 속에 아니야. 구약에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성령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전은 열흘 만에 다시 바로 120문도에게 그 영 속으로 성령이 온 걸 믿으셔. 이해가세요? 구약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을 못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우리 신약대 사람은 이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죽기 전에 그렇죠?
3년 전에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지 못하고 죽고 그 영혼 속으로 세안 속으로 성령이 못 들어갔대. 그래서 우리보다 모든 자 여자랑 난 영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우리보다 천국에서 못한 자예요. 이해가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이야. 아니야.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들은 아버지라 감히 불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사람 마음에, 깨달아지는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러 하실 때 그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내 이름을 뭐라고요?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에 누구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법궤 안에 들어서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3일 만에 헐어버리고 46년 동안 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열흘 만에 그 이름이 우리 영혼 속으로 왜 아,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왕상 알죠?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은 시작. 저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할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 지성소 안에 마음이 있어요? 눈이 거기 왜 있어요?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관심이 우리 영혼 속에 그 이름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성령이 누구 이름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 우리 육체 속에 지성소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이름을 두고 예? 여러분들 온 걸 그래서 우리 성전 삼은 걸 믿으시면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왔으면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요? 오셨으니까 가르쳐주지.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러분들 주를 모시기 감당하지 못하니 다만 그 이름을 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 본체는. 근데 그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개체 속에 모시고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은 한 분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름은 다 누구든지 모실 수가 있다 이랬다. 그 이름을 누구든지 모셔야 못 모셔요?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자기 이름으로 천재 장관들 사인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신분증 갖고 댕이 안 갖고 댕이에요.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 이러면 학생증 다 해줄 때 다 써줬어 안 써줬어요? 누구 사인했어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 사인했잖아요. 똑같아. 그걸 갖고 있는 거, 그 이름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모셔놨어요? 내 영혼 속에 모셔놔서 그분이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할래야. 잘 제대로 할 사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다. 한번 봐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지 아닌지. 누구 이름을 모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정현 전사님 잘 안 가졌다. 이런 소리 갔으면 어떻게 들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 중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하더라.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의 당과 있다 이 말이야. 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잘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요. 시작. 나는 크게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냐.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자, 누구에게 주었어요? 원래 예수 이름이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을 모시게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었다 이 말이야. 깨달아. 그래서 예수 자기가 성전됨을 말하는 거다. 자기가 성전됨을 말하고 누구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면은요 여러분들 바로 누구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그 내 영혼 속에 그 이름을 모시는 장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오늘 제대로 아는 사람 아멘.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 수두룩해.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 그래서 엉뚱한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신비주의에 신비에 빠져가지고 그 이름이 권세는 따르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귀신도 벌벌 떨어 마귀도 벌벌 떨어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이름을 어디다 모셔놨어요? 내 영혼 속에 모셔놨어. 깨달아 마음에 깨달아 마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주었어 안 주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해서 안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이 성전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나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없다면 성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작. 크게 시작.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도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들어요? 그분 하늘에서 드는 거예요. 시작. 들으사 사여 주옵시고.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옷에 범죄함으로 맹세한 것을 저가 와서 그 이전에 있는 주의 단에 그래서 여기에 이 말한 내용이 우리는 잘 깨달아 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없다면 성소가 아니라 이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둔 곳인데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 이 말이야. 우리 자신 깨달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뭐야? 다른가? 정말 여럿인가? 여럿이 있어 한 다리에 걸치고 다른 다리에 걸치듯 여러분들 거하시는 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옆 사람에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성소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이해가시면 아멘. 대단하죠요? 그래서 눈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계속 보고 계시고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성전을 참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없다 이 말이야. 솔로몬에게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왕상 아까
한번 보세요. 왕상 5장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이제 왕상 열왕기상 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널 이어 네 위에 이르게 할 때 내 아들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니. 누구 이름 때문에 건축해요? 그때 당신 여호와 이름이죠. 이해가시죠? 성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뭘 모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둘라고. 법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법궤 안으로 여러분들 그저 지성소에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걸 다시 헐어서 다시 사람 영혼 속에 그 이름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이 기별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양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는 당신의 바르는 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게 누구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29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바쁘니까. 시작. 29절 5장 29절 없어요? 왕상 왕상 그거요? 29절이 아니라 나도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한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정말 두려고 만드셨고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공력을 인정하고 아버지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역대하 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어? 누구 이름으로 해서?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 자, 다윗은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건축을 못한다고 해서 건축 성전 준비 다 했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누가 이어서 그걸 해요? 솔로몬 아들이 진다 이 말. 네 아들이 진다 이거야. 누구 이름으로 해서? 솔로몬이 누구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처럼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섬기게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주어 그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전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아까 17장 11절이네 12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7절 12절 시작. 내가 시작. 왜 정신이 없어? 그리고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변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였나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에? 바로 그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들의 참을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답이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해서 안에서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또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 못 모셔요. 내 의지로는 못 모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든 여러분들 성령은 개개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감동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위로부터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았으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성령이 영혼에 대주하셔서 그 속에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위에서 감동시키는 성령과 아이 내 영혼 속에 와서 감동시키는 것 천지만지 차이.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할 사람 마음에 이런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거야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오순절 교단 성령 충만한 교단에 속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지금은 마귀의 심판이 끝났지만 아직 세상은 심판은 남아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과 영벌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따라합니다. 영벌과 영생과 영벌이 어디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애부 어른이 그걸 따지지 않아. 아무리 10살 먹은 이쁜 애달지라도 오늘 죽었다 이거야. 안 믿고 죽으면 그도 영생이 없어요. 그 한 살짜리도 영생이 없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정말 고통이 있고 돈도 없고 이영희 목사님도 돈도 없고 김명수 목사님도 돈도 자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도 애들은 빽빽딱 쌓고 그러죠. 그래도 영생은 가졌잖느냐 이거야. 영벌은 모면했잖느냐 이거. 그러다 만약에 그 돈도 없고 어? 또 여러분들 영벌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우리는 영벌은 안 받으니까 그저 감사할 사람아. 근데 돈도 생기리라 했습니다. 이제 생겨. 지금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복음을 못 받는. 이제 제대로 알았고 그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이름은 만물을 다 하늘의 것이나 땅에 무릎을 꿇칠 수 있는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모셔놓았어요.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영생도 없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땅아 따라봐요. 땅아 와라. 그러면 땅아 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간직을 해. 근데 똥구멍이 찌들게 가난해가지고 교회를 70평만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누나네 집을 가서 누나네 집 장인지 병원 원장에서 장인이 서울서 병원 원장이라 장인을 찾아가서 장인어른 나 1,000,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세상 앞으로도 갚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네 못 믿어. 뭐라고요? 병원 원장은 자네 딸 나보다 4살 어린 그런가? 어? 어떻게 누나를 데려가고 살아? 이제 4살이 더 먹거든 사모님이. 저 더 먹고 와. 뭐라고요? 그래갖고 저 또 먹고 오라고 그래. 그 애 낳고 사는데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와서 아이고 뭐 그 장모 뭐 원래 그 원래 장인은 그런 거야. 장모는 몰라. 장인이 그러니까 또 장모도 또 그러네. 그래서 나 이제 누나네로 가서 누나네 제일 큰 누나가 잘 살아 누나네 가갖고 누님 나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나 땅 하나 사갖고 교회 좀 나가서 죽어 빌어먹으려면 새끼야 그러더래. 아휴 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며? 나가서 응? 죽으라고 그래. 나가서 1,000,000원짜리 하나님 분이 안 되느냐 이게. 그게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그냥 말이 맞아. 그래서 와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장인을 의지하고 누나를 의지했던 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보고서는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일곱 바퀴 돌고 하나님 내가 700 바퀴를 돌 테니까 저 땅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일곱 바퀴씩 돌아 며칠이요? 에? 700 바퀴를 돌려면 100일이야 100일을 돌으면서 어디 가느냐 100일 동안 도, 아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돌고 저 명동 제일은행 지점에 가서 은행장 찾아가고 아이고 나 저 시골서 왔는데 응? 올라가고 돈도 없고 전도사인데 좀 교회 땅을 70평을 사야겠다고 근데 땅은 시궁창인데 그거만 70평만 낮추면 그 무담보로 좀 응? 돈 좀 달라고 가라고 안 가라고 그래서 저 미쳤다고 가라고 그러고 또 돌고 가서 또 가는 그렇게 100일 동안을 49번을 몇 번을? 49번을 찾아가서 하니까 이제 내려가면 쉬운 번이야. 이제 안 가려고 했어, 이제 쉬운 번째는. 근데 49번 가니까요. 아이고, 지겨운 사람. 같이 가세요! 무담으로 도장 꽝 찍어줘서 그날 돈 담보해줘가지고 땅을 70평을 산 거야. 거기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땅 사니까 누가 그냥 쳐줘버렸어. 그 타담이 깔고 시작했어. 몸부림치니까 나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 이름을 모시고 있으면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걸 그때를 못 깨달아 우리도 그 이름이 있으면요 앞으로 땅아 와라 하면 오리라 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딱 지부지가 결정되면 막 도는 거야 도는 거야 가지고 돌면서 달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은 달이라 했습니다 누구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시고 있어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을 한다 했다 이 말이야 그 이름 때문에 그 땅이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천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모시고 있다 이거야 이걸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거 우리 김명순 목사님 우리 이영희 목사님은 이제 영혼 살리는 일 하면 그저 세계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전 세계를 다 나중에 선교국장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돌 거야 돌아가면 시킬 테니까 선교국장 영어를 배울 생각에 딱 말하지 말고 응? 우리 이 김명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영어 잘했나 봐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하세요 영어를. 그쵸 한마디로 여기 남서부터 토요일날이라도요 애들 옆에서 앉아있어 여기 수시라가 가르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 그리고 수시라는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서 토킹을 한다고 이렇게 그럼 애들이 따라서 하고 저 두 아들은 아주 복 받아서 돈은 내가 되고 저기가 배우가 아 나는 꼭 10만원씩 5만원씩 주고 안 줄 수가 없잖아 오는 애를 걔를 내 용돈을 어디 근데 생기면 이렇게 하여튼 가지 없는 데다 또 수시락까지 와가지고 아 그렇죠 애들 가르쳐 저 두 아들들은 얼마나 좋아 둘을 놓고 가르쳐 근데 영어 걔는 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팔 귀족이야 귀족 제사장 딸이야 제사장 귀족 딸이 그리고 대통령 국왕이 거기에 가서 저, 여러분들 절을 하고 국왕이 그를 섬겨야 되는 거 걔 아버지로요 그게 여러분들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응? 근데 그런 귀족인데 그런 고급 용어거든요 걔들은요 뭔가 와서 좀 한마디라도 하와이도 좀 배워봐 응? 뭘 그렇게 봐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응? 세상 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찾아갔다가 장인 찾아갔다 누나 찾아갔다 가서 죽어에 빌어먹었습니다 걔 죽어 그걸 가만히 그러고 그분이 왜 형이야 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라며 만물을 만들었다며 다 하나님 거라며 그분한테 달라고 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수도 안 믿는 누나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장인 의지하고 인생 의지하고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그가 말입니다 그 이름만 모시고 그 이름만 그 이름을 사용만 하면 그냥 그 이름 앞에 만물에다 무릎을 꿇는데 할렐루야 땅 아울 기어다면 울 텐데 이게 인생을 어찌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자기가 비참하고
비참한 걸 알고 그 뒤로는 인생들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산다. 알리야. 저도 그런 여러분들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눈썹을 아껴지 않고 일어나 이 말이에요. 전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과 영벌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2장 맨날 기가 딱다 12장 3절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도와줘야 그 이름을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럽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그 이름을 내 영혼을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한 거야. 거듭나야 성령이 내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집을 넣어서 예수를 구주라 신시킨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그 이름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사랑하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보혜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한다 이 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도 성령을 모시지 모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저 예수 공로의자고 그 이름을 모시고 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다 이 말. 그래서 훌로신학교에서는 한국의 성도들은 300만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들은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이 아니다. 언제 어느 때 타락할지 모르는 그냥 뜰 아니라 밟는 신자들이라고 박사 논문이 수두룩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00만 명이 빠져나갔지. 여러분도 적그리스도로 넘어가 버렸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영혼 속에 모셔놓은 걸 모르니까 그런 데로 가죠. 만약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혼 속에 모셨다고 하면 그저 신천지 가가세요 안 가가세요? 에? 안 갑니다. 통일교 안 간다니까. 근데 500만 명이 갔는데 뭘 그래 예수 믿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저 나종현 목사님도 큰일 날 뻔했어. 거기 친구가 돼갖고 말이야. 근데 어쩐지 이상한 소리하죠. 그러죠. 성경 없는 얘기하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이해가 심하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내주는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말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정말 믿어 영혼이 깨끗게 된다 이 말이야. 또 영혼이 깨끗게 돼야 돼. 영혼이 죄 없음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깨끗 더러운 데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막 가끔 예수 무병하면 막 그냥 이번 금요철에도 그냥 팡팡 나가 그렇지 떨어져. 이게 체험이라 이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 너는 이 성령의 인침 받아서 너는 내 거 하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예수 이름이 네 안에 네 영혼 속에 있다 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바로 병하고 뻣뻣하게 썼어 아무 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이름을 모신 사람은 벌써 저 이 장로님을 통장 받았어. 우리 김순정 고사님은 그냥 순간에 가버렸어. 언제 가버렸는지. 이게 누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우리 권사님 안에 왔다는 증거야. 아니야.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시면 그 저렇게 했는데도 뻣뻣이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건데 저게 벌써 권사님을 벌써 나가떨어서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기는 남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근데 가긴 갈 거야 좀 있다가.
가긴 갈 거야. 에? 가긴 가는데 구경꾼도 있다 이 말이야. 어휴, 아주 온 목사님 벌써 갔네. 그래, 벌써 갔어. 이렇듯이 이렇게 체험이 된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모셔놨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모셔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으로 병하니까 내 육체가 순종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이렇게 널 살아있는 걸 체험시킨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 그 이름이 모셨다는 게 확증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서 그죠? 있다 이 말이야. 저 난리 났잖아. 저렇게 나가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이 금요철에 이거 나가 인기 좋아요. 응? 아주 어쩐지 인기. 응? 봤어요 어쩐지? 와, 어쩌나. 아주 와가지고 아주. 자, 깨달으셨나요? 그러면 그런 체험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야. 성전이 됐다는 얘기야 내가. 그러면 이미 이게 뭐야? 구원해. 나 구원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야. 남들 다니니까 따라다니. 그러니까 맨날 와서 졸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졸다가도 그냥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그냥 한번 능력하면 벌써 탁 체험이 와야 하는 그분을 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좋아요, 좋았어, 됐어요. 그만 내줘도 돼 이제. 자, 깨달으셔라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의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진 자야.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의 공로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바라봐서 성령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심령의 성령에 대조하시면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야. 나보다 예수의 증인. 근데 평생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평생 자기 혼자 교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건 증인이 아니야. 증인이라는 건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마곡 들어가면요, 왜 아멘이야. 아주 나도 전도대회를 나갈 모양이야. 오늘도 가서 이렇게 시장 보니까 우리 공항시장에서 걸어서 2분도 안 걸리죠? 빨리 걸으면 1분 30초. 공항시장에서는 1분 30초부터 한 거예요. 바로 앞에다 뭐 우리가. 근데 우리 또 권사님은 또 골로댕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짝으로 오면 2분. 그러니까 이제 30초가 빠르다 이거지. 그 공항 신공항에서는 몇 번 출구? 3번 출구였죠? 3번 출구. 3번 출구에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야. 그래서 하여튼 공항시장에서도 3번 출구에서 오면 돼요. 근데 내내 9호선이야. 내내 똑같아. 근데 그게 차가 쭉 갈 때 우린 걸어서 1분 동안 걸어오면 똑같이 도착해. 그러니까 차가 한 2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2, 3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래 이쪽 신방하게 나은데. 그러나 지금 빠를 때는 작게 걸으려면 다리가 좀 아프다 하면 거기서 걸어오면 1분 30초만 걸어온다. 그래서 교회 자리도 너무 좋은데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전도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뭐 기신자도 불러내지만 불신자도 많이 앞으로 불러내고 그 동네 가서 막 이웃집 사람도 좀 새기고 목욕탕 가도 막 사람도 새기고 목욕탕도 좋대. 거기는 막 길 건너에 목욕탕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철야해도 문제가 없어. 아니면 뭐 지방서 와도 문제가 없어. 다 그냥 사우나로 또 동네에 사우나도 에덴동 뭐 에덴동산이야 뭐라고 사우나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세우마야. 그러니까 그네가 막 믿는다 집어넣는 24시간 사우나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가지고 돈 좀 갖고 달라고 해갖고 그죠? 그냥 오면 막 우리 식구들도 막 한 20명 30명 막 모임 가질 때도 막 100명 해봤자 돈 올라가서 그렇게 정말 뭐 사우나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역도 막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할 일이 너무너무. 또 거기에 공항시장이 있어서 그 물건도 싸요. 공항시장 걸어서 딱 1분 30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서 답사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헐 일이 많고 또 거기에 이 교회 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이야 얼마든지 있겠더라 그러죠?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 돈 장소가 많아 거기 보니까 널려 있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호와를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 우리 권사님 가셔야 돼 바빠서. 이영희 목사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원까지 가야 되고 여기 또 우리 이종인 전사님은 또 부천까지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가고 다 가까우니까 좀 그렇지만 정말 감사할 사람이 오늘 이제 알으셨죠? 그러니까 이 천사랑 공무원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감사해야 되죠. 그래도 전단지를 찍어서 거기 가서는 막 뿌리고 계속 막 주택가 투입을 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전개시켜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갖자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하나님 것이 딸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정말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계를 리더하는 교회로서 영적인 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선세계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이런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새 옷을 딱 입었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옷 한 벌을 해줬어 몰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알겠는데 뭐야.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세운 걸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도 저 김세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박세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거 새 옷이 아닌데 똑같은 생각 아니래 기대 새 옷이래. 아, 그렇다 사실이라고. 500원. 근데 기도 밥만 먹어도 주민이 왜 안 해? 그리고 밥만 먹어도 색깔 하, 남천만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색깔이 제일 목사님 잘 받는 게 이 색깔이래. 그래서 그러면 한 벌 더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한 벌 딱 기도했죠. 그랬더니 누가 와서 주머니에서 슬쩍 목사님 양복에 입으세요 하고 그 액수를 딱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그냥 하나님은 마음만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요 마음 야 밥만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세요? 말 안 해도 마음만 먹어도 그 이름 앞에 야 그래서 남편만 목사 그런 거야. 아, 그 옷이 최고 목사한테는 수백 벌 중에서 최고래. 뭐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색깔을 그래서 마음을 먹고 왔더니 아, 그냥 누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잘날 그래도 감사 잘날 입고 와야겠다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오니까 남 목사님 지난번에 와갖고 그러더라고. 옷을 이걸 입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것을 여러 번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아마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분도 멋쟁이는 멋쟁이야. 그런데 한만 멋쟁이 같은 서울 사람하고 조금은 아니 진짜요. 롯데에서 다 사입고 왔는데도 뭔가 모르게 서울 사람하고는 그죠? 목사님이 입으면 벌써 달라 이게 서울 사람. 또 스티브가 입은 거하고 또 서울 사람 입은 거하고 또 달라. 신기하죠 이게. 이게 사람 이게 때깔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거야. 똑같은 걸 해도 백인들이 하는 거와 또 이게 또 다른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누구 이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걸 알으셨죠? 이런 걸 이 비밀을 이렇게 저녁에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저쪽도 인사들 하고 난리 났어. 하여튼 뭐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게 감사한 게 이번에 꼭 총회 식구들을 제가 임원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우두머리들만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꼭 100명 임원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한순선 목사까지도 다 들어가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번에 아주 안 들어 저기 누구까지도 김 누구 김영진 장로님 부인 누구요? 금순 목사님까지도 다 네. 제가 관계했던 사람을 다 조직을 해서 기도하면서요 짰어요. 그래서 100명 그래서 선교부까지 해외 선교부까지 딱 120명 그러니까 마가 다락 모인 바가다락방 모인 120명 70인과 12제자와 그 부인 여러분들 따르던 여인들
이렇게 120명을 다 우제봉이까지 끼웠어. 부상시켜 주었어요. 신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명이 우리 오순절 교단총회 이번 취임식이 우리 사부총장님 되셨지만 오늘 지시했어요. 11월 29일 날 토요일 날 열어서 방송국 개궁 예배 및 우리 전체 취임 예배 100명이 다 120명이 모여서 취임, 물론 애국설 못 오지만 그래서 해서 한번 축제를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최순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가 됐잖아. 감사, 종의 감사. 안내 김영곤이 그 옆에 이렇게 거기 있는데 거기는 선교국장 됐고 다 우리가 하여튼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게 120명이 있다. 그러나 빠진 사람들도 몇몇이 있긴 있어요. 그들은 저는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바로 영적, 우리 오순절이 뭡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들, 따라 성령의 사람들. 이해가세요? 거기에 흔들릴 정도라면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어? 이영희 목사님은 축하합니다. 저기는 회계예요, 회계. 아주 회계, 부회계, 아주 돈 보따리.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돈 좀 많이 후원 좀 사무총장 얘기하고 걷는 거는 이영희 목사님 걷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총회도 정말 본격적인 활동 해외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총무님 여기 아까 바로 총회하는 장면 여기는 실무 총무가 됐어요. 여기 실무 총 박수 한번 쳐줘. 배수님은 실무 총무. 실무 총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앞으로 큰 그렇다고 또 우리 김영준 목사님 뭐 안 들어간 줄 알고 들어갔어요. 지금 유순찬 전 목사님도 들어가 전도부 왜 안 해? 전두부, 전두부에 들어가서 김명순 목사님이 전두부장이에요. 전두부장. 그래서 전두부장으로서 총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단이 전도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도팀. 왜? 우리가 앞으로 5만 명이 들어와서 전도대 25만 명이 들어와서 세계대회 때 전도대 이게 전두부가 얼마만큼 중요해. 거기에 김용준이도 꼈어. 거기에 어? 야, 이해가세요?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곰도 굴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 있어, 있어, 있어. 왜 안학식은 달란데가? 하나님은 99가지가 여러분들 부족해도 딱 한 가지 장점 좋은 것만 있으면 쓰는 거 믿으시고 한 가지만 장점 있으면 그걸 딱 주님은 집어 쓰는 거. 99가지가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장점이 있으면 그를 찍어서 쓰는 게 하나님인 거 믿으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성지도 그렇고 칼로 막 여러분들 말고 기도 비고 여러분들 또 막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도 하고 에? 또 주책 없이 자기 마누라하고 데리고 분석다고 그러죠. 별 실수를 다 하는데도 딱 예수님 사랑하는 그 하나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수세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 어떤데 막 끌어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보다 한 번 더 사랑하냐 사랑이다 죽겠어 세 번이나 막 끌어안고 세 번이나 막 얘기했을 때 죽겠어 하시나이다 하면서 인정을 받는 99가지가 나쁘다도 하나를 좋으면 다 쓰리라 했습니다. 어제 김영곤 목사님 얼마나 잘생겨서 잘생겨서 저 선교국을 맡아서 앞으로 할 텐데 들 일을 맡겼어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냐? 이게 5년이 걸리더라 이 말이야. 5년이 걸려서 예수님도 시간이 걸려서 120명 만들어낸 거. 3년 6개월 동안 12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사실 본격화한 건 한 4년 전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일꾼들이 나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박수치네요. 저 웬일이야. 좋습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에? 총회도 좋은 일 그 다음에 학교도 총장이 이제 에? 여러분들 이번에 수락하고 갔죠? 명예총장이 우리 학교 총장 명예총장이 스티브 앤더슨이 됐다 이 말이야. 이는 이 천계대학의 대표인 사람이 총장이 됐다. 이 명예적으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학교가 그만큼 레벨이 있는 학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학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부총장, 또 총장님, 저 대구원장 홍영표 목사님도 수락을 했고, 또 이런데 학장님 우리 이종근 목사님 학장을 맡았고, 또 교무처장, 정말 사무처장, 여러분들 학생처장 다 맡아서 정덕순 목사님도 학생처장 그대로 맡고 교무처장 맡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예, 여러분들 사무처장까지 해서 다 한 줄 이렇게 교수들까지 임명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다 우리 이 서울중앙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할렐루야. 또 붕사협회도 생겨가지고 다 얼마나 그 붕사들도 이제 뭐 모이게 해서 연수원도 한답니다. 그래서 붕사연수원 시작되면요 이정 이제 뭐 우리 이병돈 목사님 지도위원들이 다 와서 교육을 하겠죠. 이병돈 목사님, 이은관 목사님 이런 초교파로 그 훌륭한 분들이 다 또 지도위원으로 들어왔고, 또 백성기 목사님, 정용 정말 정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정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내놓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협조자가 됐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 찬송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 말이. 그리고 복음성입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자 빈자 빈자 이게 놓지 못하는 암살이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신랑도 두려워할 날 주종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니 해세대대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령님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리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헬스테이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이 없어내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을 두려워라. 믿음이 일어난 것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느낌 못하니 헬스테이다. 믿음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을 받아봐라. 주님을 도와주신다 헬스테이다 일어나리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헬스테이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적의 해는 났다. 말씀은 예수 배를 안에서 할 수 있다의 부자. 말씀은 예수 배를 안에서 할 수 있다의 부자. 나라지도의 삼성이 도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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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나신의 부자님 지도로 놓은 시간 천천을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예수 이름을 모셔서 성전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하늘의 끝이나 땅이란 것이 다 만물이 모든 영의 세계까지도 무릎을 꿇고 동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듣고 성전을 할라 내가 3일 만에 주리라고 주님 이제 주님이 성전된 예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가져왔기에 그가 이제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구원과 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권과 인당으로 발표하마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의해서 영령의 도움으로 발표하마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왔다는 우리가 지성소가 내 영혼의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는 걸 깨달았던 그 이름 앞에 이제 겸손히 나도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하늘의 천군과 만군과 그 이름 앞에는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도 다 무릎을 꿇다 해서오니 이제 그 이름 앞에는 모든 육체도 다 무릎을 꿇다 해서오니 그 이름 앞에는 귀신도 무릎을 꿇다 해서오니 주 이름 앞에는 만군이 다 무릎을 꿇다 해서오니 주여 우리 소중한 교회가 다시 천막을 향하여 제3의 도약을 향하여 이제 예수 이름을 모시고 이제 그곳을 갑니다. 예수 법제를 앞장세고 여리수원은 저 여단당이 무너졌고 여리고 무너졌듯이 우리 예수 이름을 모시고 갑니다.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성전 부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도 보니 수많은 이집들이 이제 성전 부지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택하셔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고 이제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다 계시오니 남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다 계시오니 주님이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이네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땅이 그 서울교 앞에 부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주님 덕남자를 보내주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옆에 들어주시고 제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걱정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미 주의의 이름을 주의의 이름을 주의의 이름을 주의의 이름을 영원 속에 주님의 영원 속에 무시받기에 만물을 복종시켜 귀신을 물어뱉어 탄자를 복종시켜 만물을 복종시키고 육의 세계를 복종시키시는 귀한 예수님의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원 속에 모셔사오니 저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승려는 내 책임 내 문제 감염되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나나나나나나나하 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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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구주라 신한다 해서 우리 위타나타야타야나타야나타야나타야나나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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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타나데데데데데도 앞에 마마마마마 메메메마메마메마메마메시르데메시르데베시라베시라베시라 Kar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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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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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wa sha ma taiwa sh. Pid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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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ha ka ha ka ha ka ha. Yuko ha ka ichi shi chi ha me ka. Keta ka ma ka ha ma ka ha ka. Pide na ka ma ha ki chi ka ha ki chi. P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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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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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아버지 역사에 주시게 뱃들어 주시게 뱃들어 주시게 뱃들어 주시게 아버지 역사야 주옵소서 주 역사야 아버지 역사야 주시마요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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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들어가는 일 참아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487장으로 한번 부르고 죽도록 매일 맞춥니다. 자 487장 지침받은 우리 거지요 부르고 죽도록 매일 맞추고 마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기분 좋게 침받은 믿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모시게 하고 그 영혼 속이 그 영혼 속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고자 하는 서울중앙교회 머리 위에와 이제는 민성들 머리와 가정위와 직장위와 사부위와 자녀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